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아버지 선조 때부터 시작된 여진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교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임진왜란 도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는 여진족이 얼마나 강성한지 끊임없이 살폈고, 그 선조의 어떤 정보 전략은 광해한테도 이어져서 광해도 여기는 여진족을 끊임없이 살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 여진족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육군 중에 하나인 일본군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쳐들어오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데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것도 걸어서 온 보병인데요. 우리는 파죽지세로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서울로 와서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하는데, 고니시 육기 나가는 선조 붙잡는다고 평양으로 치고 들어가고, 경쟁자였던 가토기요 마사는 여기는 함경도 쪽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토는 저쪽 평양으로 가야 선조 사로잡고 공을 세울 텐데, 그래, 내가 공을 세우는 길은 함경도 전역을 차지하는 길밖에 없어. 북상하라! 북상하라!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알프라. 여진이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정예 군대가 여기는 여진족, 말 타고 온 여진족한테 작살이 납니다. 가토기요 마사 깜짝 놀라, 아이고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강원도로 도망을 가요. 이때 가토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조선을 수년 동안 정탐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세 가지였구나. 첫 번째, 이순신의 존재를 몰랐고, 두 번째, 이 나라 백성 의병들의 자존감을 몰랐고, 자존감 수업이라도 좀 읽어둘 걸. 세 번째, 여진족을 몰랐구나. 저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뼈저린 교훈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일을 여기는 광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립외교의 두 번째 이유예요. 재미와 의미. 오, TVN.